탄압은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건설노조의 임금 협상과 단체협약 체결 과정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임이 곳곳에서 증명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 특진까지 내걸고 전방위적인 탄압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사측을 만나서 교섭을 하다가 노동자 입장을 말하면 강요죄라고 하고, 교섭이 결렬돼서 집회 신고하고 집회를 하겠다고 하면 협박이라고 하고, 노사 합의에서 건설 노동자들이 고용 안정됐다고 한 것들이 공갈죄의 죄목의 내용이라고 합니다. 먹고 살라고 일했고 먹고 살라고 노동조합 했는데 정치적 지지율 올리려고 윤석열 정권이 우리 건설 노동자를 죽였습니다. 살인했습니다. 굳은 날씨에도 이 잘못된 현실 바꿔보자고 함께하신 촛불행동 동지들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한평생 건설 현장에서 일한 건설 노동자입니다. 힘찬 투쟁으로 인사드립니다. 투쟁! 지금 용산은 건의의 놀이터가 된 지 오래되었고, 건설 현장은 은희롱이 놀이터가 된 지 오래되었고, 건설 노조는 은희롱이라는 놈 출세의 발판이 된 지 오래되어서 지 나오는 대로 지키고 그 마음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 말로는 공정 자유를 이야기하지만은 재진 입이라고 지 멋대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건설 노동조합 이망치 있다고 아무데나 안 때리박습니다. 노동시간 85시간 이야기하대요. 이제 또 노동부 장관놈 69시간 이야기하대요. 노동부 장관 누군지 다 아시죠? 한때는 노동자를 위한다고 노동조합에서 간부까지 하던 놈입니다. 그런 새끼가 노동부 장관으로 하더니만은 이제 자리가 자리랍니다. 하기사 김건희 후보 시절에 그런 이야기 했지요. 지금은 후보라서 그렇지 대통령 돼봐라. 경찰이고 뭐고 전부 알아서 길 끄다고. 지금 알아서 길기에 결정판 노동부 장관 국토부 장관 지 나오는 대로 처지키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좋아하는 폭탄주는 하루에 10잔이고 5잔이고 지 기분대로 처마실 수 있지만은 노동은 그렇지 않습니다.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따르기 때문에 그래서 법에 주 52시간 정해놓은 거 아닙니까? 제일 지금 잘 안 지키지는 데가 노동부 산하의 공무원들이라고 이야기하대요. 그런데 지금 노동자 보고 69시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와 이 자본은 건설 노동자를 필요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 현장에 건설 노예를 지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60%가 지금 정부가 뒤 후퇴한다고 이야기하대요. 내일 모레면은 윤석열이 어통령 된지 어통령이라는 것은 어쩌다 대통령이 됐다고 어통령이라고 이야기하대요.
존경된 지 일주년이 된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후퇴하고 있다고 하대요. 저 수십 년 덤프 운전기사로 건설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빠꾸 잘못하고 후퇴 잘못하면 후진 잘못하면 차 디비저입니다. 가정 파탄 납니다. 수천만 원에 수리비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건 정부입니다. 대한민국입니다. 어쩌다 대통령이 되어서 지 멋대로 끄고 가면 절대 안 됩니다. 지난 1일 노동자들의 축제 날 한동지가 열사가 몸에 신화를 끼얹고 분을 못 참아서 더 이상 억울해서 못 살겠다고 외치면서 자신의 몸에 신화를 부었습니다. 지금 서울대학교 병원에 모시고 있습니다. 너무나 억울하다. 다 참겠는데 공갈 협박범으로 몰아가지고 15살 먹은 중학생 아들, 딸 쌍둥이가 있습니다. 그 쌍둥이가 그리 이야기하다. 아빠 나쁜 놈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해도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아들, 딸에게 부끄럽지 않는 아빠가 되기 위해서 제발 공갈 협박죄는 좀 빼돌라고. 내가 뭘 공갈하고 협박을 했냐고. 채용절차법 다 맞다. 잘못된 거 있다. 그러나 공갈 협박범은 아니잖아. 그래서 세 명의 동지가 그날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탄원서를 쓰자 하니까 우리는 몰랐지요. 안 써도 됩니다. 내가 쓰겠습니다. 이야기하고서는 사당 대표들, 여당 대표들하고 우리 노동조합에 유서를 써놨더라고요. 그 유서를 쓰고 차 본냈다 편지 놓고 자신의 몸에 신나를 붓고 산하신데 경찰놈들도 똑같습니다. 그 유서를 지금 숨기고 감출을 하다가 차 안에 CCTV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은 가족장으로 하겠다고 서울에서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갔는데 유서가 나타나는 보내고 다시 노동조합하고 여당 대표들하고 관계자들하고 만나서 살펴보니까 그게 아니다. 제발 윤석열이 좀 끌어내달라. 억울해서 못 살겠다고 해서 다시 우리 건설노조가 안고 노동조합장으로 하기 위해서 서울로 모셨습니다. 지금 야당 대표들 다 왔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의당, 녹색당 다 왔습니다. 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두 손을 꼭 잡고 더 이상 죽이지 마라. 어쩔 걸냐? 윤석열이 끌어내야 될 거 아니냐 했을 때 대표들 다 책임지고 끌어낸다고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촛불 행동들 힘내십시오. 반드시 끌어내릴 것입니다. 또 희망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건설노조에서는 20여 명이 넘는 조합원들이 구속되어 있습니다. 어린 딸, 10살 먹은 딸이 있는데 그 아빠가 구속되었는데 아빠가 이틀, 3일 집에 안 오니까 그 딸내미가 이야기했대요. 엄마, 아빠 왜 안 오시냐고. 엄마 출장 갔다고 이야기하니까 10살 먹은 딸내미가 내 인생에, 10살 먹은 인생에 아빠가 출장을 가면 하루 이틀 만에 오는데 이렇게 열흘 동안 안 오는 건 없었다고. 그래서 사실대로 이야기했답니다. 아빠가 노동자를 위해서 앞에서 일을 하다가 윤석열이 때문에 구속되었다고 이야기했더니만은 학원에 가서는 절대 이야기하지 마라 이야기했더니만 딸내미가 그런 이야기하더랍니다. 우리 학원에는 윤석열이 좋아하는 놈 한 놈도 없었기 때문에 엄마 걱정하지 마라. 아빠 떳떳하잖아. 이것이 죽음의 현실입니다. 이명박이 다 아시죠? 건설사 대표 출신입니다. 이명박이 건설사 대표 출신일 때도 이렇게 나지 않았습니다. 4대강을 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를 들으라고 귓구멍부터 파라고 그렇게 외쳤는데 4대강 파면서 대기업을 건설사들 수조 원에서 수십조 원의 이익을 챙겨줘가지고 배에 불려줬습니다. 그리고 권력대로 저러니까 건설사들 어떻겠습니까?
그동안 정말 고생했습니다. 우리 뱃돼지 찾으느라고 이제 좀 쉬십시오. 국립호텔에 좀 가 계시라고 그리 보내대요. 윤석열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건설사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 이제 4년 아니 1년도 못 갈 것 같습니다. 건설사들 건설노조는 끝까지 가고 없어지지 않는다를 알기 때문에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국토부 직원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대요. 자기가 못 살겠다고 위에서 하도 누르고 지랄을 했었어. 그래서 오전에 우리 건설노조는 국토부하고 노정교섭을 매주 아니 매달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국토부 담당자가 그런 이야기 하대요. 국토부 장관이 하도 지랄을 하기 때문에 못 만내주는데 지금 국토부 장관 인도네시아 출장 갔답니다. 좀 만내자고 해서 비밀리에 만냈습니다. 타워크레인 성과급 받는다고 얼레비라고 지네들 일터 치기보고 빨리빨리 하려고 자기네 배때기 채우려고 성과금 좋은 걸 가지고 국토부 장 직원이 전화가 왔습니다. 이런 전화가 왔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뭔 소리 하냐고 뭔 개소리냐고 누가 그러냐고 하니까 자기도 죽을 지경이랍니다. 위에서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데 왜 가만히 있냐고 건설노조에서 국민신문고에 글도 좀 올리고 고발도 좀 해달라고 이야기하대요. 자기가 얼마 못 갈 것 같습니다. 왜 우리 건설노조가 한평생 국가공무원으로 일하는 국토부에 지금까지 일을 못하기로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건설노조는 외쳤습니다. 지난 4일 용산경찰서 앞에 용산집무실 앞에 가서 경고했습니다. 건설노조가 제일 앞섰어서 윤석열 퇴진하는데 제일 선봉했으기로 민주노총이 10일 날 전국에 간부들이 올라서 퇴진 운동에 앞장서기로 했습니다. 우리 건설노조는 16일 날 17일 7만 조합원이 서울 한복판에 어디 올라서 이 주변에 경찰놈들도 있기 때문에 장소는 안 가르쳐 주겠습니다. 궁금해서 디저라고 저희들 올라옵니다. 올라서 그날 부로 윤석열 끝장낼 때까지 힘있게 하고 있습니다. 많은 촛불 행동들 한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희망을 가지십시오. 저 대구 출신입니다. 박근혜 할 때는 솔직히 대구라고 대구 사람들한테 욕도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박근혜 퇴진 프랭카드 수십 장 수백 장 끌어가지고 시골의 농민들을 갖다 주면 그리 좋아합니다. 왜 박근혜 퇴진만 갖다 붙이면은 그 나태든 멧돼지 야생동물들이 절대 밭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윤석열이 퇴진 프랭카드 빨리 해가지고 윤석열이 끌어내가지고 우리 전국의 농민들한테 주면은 농사 짓는데 아무 지장이 없고 멧돼지 지새끼도 한 마리 안 들을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우리 끝까지 함께 나갑시다. 또 희망을 봤습니다. 저 대구 출신인데 대구에 가면은 팔공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갓바위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부처님이 참 인자시계에게 가시쳐서 한 가지의 소원은 들어준다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분이 오신 이제 이런 새벽에 윤석열이 퇴진이라고 갖다 소원을 빌었더라고요. 그 소원 들어줍니다. 윤석열이 지금 검찰공화국에서 지 입맛대로 다 하지만은 이 부처님은 국민들의 응캄 많은 소원들이 있기 때문에 차곡차곡 하나하나 풀어주기 때문에 조금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 우리의 소원 윤석열이 퇴진 할 것 같습니다. 우리 건설노조가 앞장서고 민주노총이 앞장서겠습니다. 촛불 행동들 같이 하겠습니다. 힘냅시다. 투쟁! 감사합니다.